그저 손가락을 겨눈 것뿐인데 픽픽 쓰러지는 사람들. 이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소녀는 대체 누구이며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카메라 촬영이 취미인 소년 앤드류. No, you're drunk. 주정뱅이 아빠에 투병 중인 엄마까지. I'm filming this. Huh? 상처투성이인 앤드류의 유일한 취미입니다. Say hello to my new camera for me. 물론 이 취미가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건 아니죠. 양아치들은 심지어 앤드류를 괴롭히기까지 하는데요. 이런 앤드류를 인싸로 만들어주고 싶은 사촌 맷. 맷은 앤드류에게 함께 파티에 가자고 합니다. 그날 밤. 아빠에게 또 맞은 앤드류는 홧김에 맷을 따라 파티에 가게 되죠. 하지만 개인 플레이를 하자며 맷은 혼자 떠나버리는데요. 카메라 때문에 또 시비가 붙어버린 앤드류는 결국 또 밖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게 되어버립니다. 이때 스티브가 앤드류를 찾아와 이상한 걸 발견했다며 촬영을 부탁합니다. 맷과 스티브가 발견한 아주 깊은 구덩이. 안에선 소리까지 납니다. 이 겁없는 소년 둘은 그냥 들어가 버리고 앤드류는 어쩔 수 없이 뒤를 따르죠. 그런데 새 소년 앞에 나타난 건 바로 엄청난 빛을 발하는 괴생명체. 이날 이후 소년들에겐 이상한 힘이 생깁니다. 바로 염력이죠. 셋 중 가장 빠르게 새로운 힘을 습득해 나가는 앤드류. 스티브는 연애도 뒤로 한 채 열심입니다. 그 구덩이는 그날 이후 매몰되어 버렸으니 이 사실을 아는 건 이제 셋뿐이네요. 그리고 앤드류는 스티브와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처음으로 진짜 친구가 생긴 거죠. 앤드류는 계속해서 힘을 키워나갑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능력을 사용해보자고 제안하죠. 힘을 사용하면 할수록 강해지는 소년들. 소년들의 장난은 점점 더 스케일이 커집니다. 능력을 쓴 뒤 코피를 흘리는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즐거움에 비하면 사소한 수준이죠. 그런데 어느 날 시비를 걸어오는 차를 실수로 도로 밑으로 던져버린 앤드류. 스티브와 맷이 겨우 수습을 하죠. 맷은 크게 화를 내며 규칙을 정하자고 합니다. 더 이상 충동적으로 힘을 쓰지 않기로 하는 소년들. 어쨌건 룰과 별개로 이들의 힘은 계속해서 커집니다. 공중부양을 넘어서 구름 사이를 날게 된 소년들. 앤드류는 비행기에 부딪혀 떨어지는 스티브를 구해주게 되는데요. 죽다 살았는데도 신난 걸 보면 영락 없이 아직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소년들은 지금 인생 최고의 시기를 보내고 있죠. 이런 큰 힘을 가지고도 앤드류는 연애나 명예가 아닌 평화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맷은 조금씩 그런 앤드류를 닮아가고요. 스티브는 앤드류와 베스트 프렌드가 됩니다.
어찌 보면 앤드류의 인생에서 엄마를 뺀다면 처음으로 앤드류를 칭찬해주는 사람이죠. 스티브는 앤드류에게 함께 장기자랑에 나가자고 제안합니다. 앤드류가 처음으로 친구랑 어울리는 모습에 엄마도 매우 기뻐합니다. Yeah, me too. 대망의 장기자랑 대회. 첫 등장은 싸늘했지만 앤드류의 능력은 엄청난 반응을 얻어냅니다. 진짜 마술이니 오죽하겠어요. 앤드류는 완전히 핵인싸가 되어 파티에 참석합니다. 이런 앤드류의 변화에 기뻐하는 스티브와 맷. 맷의 대시도 성공적이네요.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되나 했지만 앤드류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과음이 부른 대참사죠. 하지만 너무나 충격을 받은 앤드류는 점점 잔인하게 변해갑니다. 아빠의 폭력에 더 이상 참지 않고 더 큰 폭력으로 대응하죠. 스티브는 앤드류의 변화를 눈치채고 어떻게든 달래보려 합니다. 하지만 앤드류는 고집을 부리다가 힘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스티브를 죽게 하고 마는데요. 완전히 고삐가 풀려버린 앤드류. 앤드류는 점점 포악해져 갑니다. 약육강식을 논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기까지 합니다. 룰을 어기는 것은 물론이고 더 이상 맷의 말도 듣지 않는 앤드류. 앤드류는 자신의 힘이 커진 것을 알고 아픈 엄마를 위해서도 힘을 쓰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되기로 한 거죠. 상대는 동네 양아치들. 지금의 앤드류에겐 껌이죠. 하지만 어마어마한 약값 때문에 앤드류는 가게까지 털게 되는데요. 그러다 총기 폭발 사고로 병원에 실려가게 된 앤드류. 아빠는 눈물을 보이지만 그건 앤드류를 위한 게 아닙니다. 엄마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죠. 참지 못하고 또다시 심한 폭언을 늘어놓는 아빠. 이때 갑자기 엄청난 힘이 병실에서 폭발합니다. 멀리 있던 맷 역시 이걸 느끼고 앤드류에게 문제가 생긴 걸 알게 되죠. 병원에 도착한 맷은 앤드류가 던져버린 아빠를 겨우 구해냅니다. 하지만 이성을 잃은 앤드류는 두 사람이 도망치게 두질 않죠. 완전히 빌런이 되어버린 앤드류. 맷은 상처받은 앤드류를 위로하려 하지만 이미 단단히 다쳐버린 앤드류의 마음. 그리고 앤드류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마치 세상 전체에 화풀이 하는 것 같은 앤드류. 맷은 끝까지 앤드류를 지키려 하지만 앤드류는 이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 어떤 무기도 맷의 호소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맷은 큰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앤드류를 멈추죠. 모든 일이 끝난 뒤 맷은 앤드류 대신 티벳으로 향합니다. 앤드류가 가보고 싶어 했던 그곳에 앤드류 대신 카메라를 놓는 맷을 마지막으로 영화는 끝나는데요. 불안한 가정 환경에서도 삶에 대한 의지를 잃지 않았던 앤드류. 게다가 친구들과 달리 큰 힘을 가지고도 평화를 추구했던 소년입니다. 인생 첫 로맨스에서 토해버리는 바람에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자 좌절했던 것뿐이죠. 거기에 어머니의 죽음까지 겪었으니 당연히 앤드류는 제정신일 수 없었을 겁니다. 예쁜 날개를 얻었지만 곧 날개는 꺾여버리고 그 슬픔을 지고 불을 향해 뛰어든 한 소년의 이야기. 시원한 액션에 빠른 템포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마음 아픈 영화. 크로니클입니다.